비슷한 사이즈의 캠핑용 또는 뭐 다목적, 뭐 야영 활동에 쓰기 좋은 휴대성도 좋고 무게나 뭐 부피 면에서도 충분히 챙겨 다닐 만한 대표적인 캠핑 라이프를 한번 가지고 가봤는데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물론 제가 다양한 그 도끼도 가지고 있지만 딱 요렇게 가격대별로 안 들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왼쪽 쿠터 이 제품은 그냥 중국산 제품입니다. 중국산 제품 중에 그래도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잘 만들었어요. 날도 잘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해머 부분이 충분히 SOG 캠펙스보다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망치질하기도 편해요. 둘다 사이즈라든가 무게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럼 약간 택티컬한 느낌이죠. 둘 다. 약간 택티컬한 느낌인데. 손잡이가 이게 나무 재질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장점을 가집니다. 부식의 위험도 없고요. 그래서 이두 제품 자체는 경쟁 대상자가 될 만해요. 하지만 가성비를 고려한다면 왼쪽인 중국산 이 제품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일자 망치로 쓰기 좋고, 예, 도끼로 쓰기도 좋고요. 그다음 보다시피 뭐 육광 렌치 쓸 일은 없지만 뭐 그렇게 랜야드 홀이 큼지막하게 있어서 방향 끈을 쓸수 있습니다. 요즘 중국 제품들이 잘 나와요. 여러분들 중국 제품들을 추천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입문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성비 제품들을 좀더 저렴하게 그래도 부담 없이 뭐 구매를 해서 시작을 하다 보면 나중에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좀더 좋은 도끼로 갈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도끼 하나를 막 10몇만 원, 20만 원 정도 주고 사면 다른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을 사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을 놓칠 수도 있고 부담이 많이 되죠. 도끼 하나에 뭐 10몇만 원, 20만 원이면 초보자들이 야영 활동에서 다른 어떤 장비를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또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원짜리지만 이런 것들도 휴대성이 나쁘지 않고 좋아요. 어차피 강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끼의 강제는 애초 나이프가 좀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이 타격하는 데 있어서 날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면 그다음 뭐 어차피 날은 쉽게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 도끼 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강제는 큰 의미가 없고 둘다 얘도 강제 싸구려 강제 둘다둘다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제 됐습니다. SOG에서 만든 이 캠펙스 같은 경우는 SOG란 브랜드에서 중국에서 생산하긴 하지만 남들은 이제 QC를 하겠죠. 신경을 쓴다는 얘기고 얘는 QC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테스트를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 얘나 얘나 뭐큰 차이를 많이 못 느낄 정도로. 그리고 표면적 강제는 오히려 얘가 더 나쁩니다. 얘가 더 표면적인 스펙상 강제는 나쁩니다. 아무튼 스펙상 강제는 얘가 좀더 나쁘지만 물론 열처리라든가 품질 관리 차원에서는 얘가 더 신뢰도가 높죠. 근데 이 가격이 한 8만 원 정도 한단 말이죠. 8만 원 정도 한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블레이드 가드 방식으로 이렇게 도끼 집이 있습니다. 이거 좀 불편한 요소긴 합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가볍게 배낭 속에 집어넣기엔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얘랑 얘랑 비슷해요. 날 길이는 자루 길이 헤드까지 자루 길이는 한 30cm 정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 정도 길이 되죠. 조금 더 짧죠. 짧죠. 컴팩트합니다. 무게는 얘가 조금 더 나가요. 한 480g, 90g 되는 거예요. 470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캠펙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헤드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텐트 팩을 박을 때좀 미스난 경우가 있고요. 왜냐면 이렇게 또 라운드 처리를 해놔가지고 실제 면적은 더 좁습니다. 그래서 텐트 팩 하다가 미스난 경우가 얘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2만 원, 7, 8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식 세트로 넘어가서 감성적 요소를 좀뭐난 보강하고 싶다. 클래식한 느낌. 그러면 그랑스포스로 뭐 넘어간 거에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일반적. 그리고 실제 왜냐면 그랑스포스라는 이 브랜드에서 만든 도끼는 전부 다 실용적입니다. 진짜 쓸만합니다.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다루기도 좋고. 그다음 감성적 요소, 이 가죽, 이 도끼집, 그다음 이 손잡이, 나무 손잡이에 주는 이 감성적 요소, 그다음 이 투박한 대장장이들이 두드려서 만든 이 도끼날, 수작업으로 세운 이뭐 편차가 좀 있는, 심하다고 표현보다는 좀 편차가 좀 있어요. 꽤 좌우가. 그런 어떤 감성적 요소가 강한, 하지만 진짜 성능은 정말 뛰어난 이런 그랑스포스의 도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가성비를 고려한다 그러면
이두 제품 중에 선택한 것을 추천드리고요. 난 진짜 돈 여유 있고 도끼를 제대로 한번 투자해서 써보고 싶다 그러면 예, 그랑스포스로 바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종류가 다양해요. 이거보다 더 작은 미니 해체 같은 경우는 얘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휴대성도 좋고 성능도 뛰어나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도끼로서의 능력은 이 스몰 해체 정도까지 나와줘야지, 이 정도 길이가 나와주고 무게가 나와줘야지 예, 도끼로서의 실제 타격하는 성능, 이 나무를 뭐 벤다거나 쪼갤 때 예,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성도 딱 이 정도가 예, 일반적인 부시크래프트뿐만 아니라 캠핑에서 쓰기에 딱 좋아요. 물론 전문적으로 나무를 쪼개는 그런 용도는 좀 짧고 날이 좁은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인 캠핑 상황에서 아니면 부시크래프트 상황에서 주변에 죽은 나무들을 다듬기에는 이 정도 사이즈 충분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이즈를 가진, 그런 비슷한 무게를 가진, 비슷한 용도를 가진 도끼 세 종류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헤드 부분은 얘가 넓어요. 차이가 크다고. 날의 길이는 얘가 약간 길어요. 그러면 날도 짧습니다. 캠펙스 같은 경우. 1cm 정도 짧아요. 헤드는 또 좁아요. 작고. 손잡이 구조는 둘 다 아마 FRP 같은데, FRP 아니면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 같은데, 둘 다 감성을 포기한 약간 택티컬적인 느낌의 도끼이기 때문에, 만약 브랜드가 이게 중국산 지워버린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가격 떠나서 디자인 떠나서 예, 이걸 살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 이걸 사요. 실제 써봐도 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얘 나쁘지 않아. 얘도 좋아. 가격은 4분의 1. 그러니까 제가 중국산을 여러분한테 추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중국산만 쓰는 게 아닌데, 초보자들 입장에서 쓸만한 것들을, 부담없이 쓸만한 것들을 찾아보다 보면, 때로는 중국산이, 야, 얘도 사실 중국산이지만, 얘도 중국산이에요. 가끔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그런 뛰어난 중국 제품들이 나옵니다. 워낙 많은 제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그런 이제 날불에 대한 부분도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강제를 제대로 열 처리하고 다룰 줄 아는 기술들이, 경험이 많이 누적돼 있어요. 축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4, 5년 전과는 꽤 다른 차이를 보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제품 자체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합니다만 도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분 캠핑 도끼, 캠핑 뭐 망치는 것들은 다 중국산일 겁니다. 중국산 수입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어차피 선택해야 된다면 가성비 장비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아무튼 휴대성도 뛰어나고 성능도 충분히 캠프엑스와 비길 만한 그런, 왼쪽에 2만원짜리 저 제품도 추천드릴 만합니다. 하지만 게임성, 성능, 감성과 성능을 둘 다 만족하는 제품을 원한다 그럼 무조건 여러분은 그랑스포스로, 다양한 모델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 무기를 가진 녀석을 선택하면 절대 후회 없습니다.